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 나무 지금 요 화장품. 네, 화장품이 나왔고요.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다면 그냥 보세요. 네. 왜냐면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펠로제 모이스처 SBT 오일 크림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 화장품이 아니고 피부과나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 쓰는 화장품이고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많은 곳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서 병원 내 피부과나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도 있는 곳에서만 사용되니까요. 온라인이나 또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요거는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 자, 비타민을 보면은, 비타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잎, 열매, 줄기를 다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자 이렇게 씨앗, 지금 씨앗을 개갑을 했고요. 열매 하나에 씨앗 하나가 나와요. 열매 하나에 씨앗 하나가 나오는데 이 씨앗들을 모아서 짠 C오일, 비타민 C오일 가지고 이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 재생, 이게 재생 효과,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좋은 거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거 테스트, 이 상품을 만들기 전에 요거는 자, 보시면 비타민 C 오일이에요. 오일을 이렇게 네, 예전에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약간 경화되었는데, 요거는 날씨가 따뜻하면, 네, 금방 녹읍니다. 이렇게 살짝, 사람 손이 닿으면 바로, 네. 요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네. 요거는,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되고요. 비타민 C 오일은, 파인향이라고 아마 아로마 오일 아시는 분들은 비타민 오일을 파인향이라고 하면 아, 파인향이 나는구나. 그게 어떤 향기인지 알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지금 약간 요즘 많이 쓰이는 그 사이즈에 가희에서 나오는 그 사이즈에 네, 용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건 요렇게 뜯어서 따서 자, 요렇게 네, 짜서 바르면 되겠죠? 근데 보통 산부인과나 피부과에서 쓴다는 거는 여자분들, 예민한 여자분들한테 많이 쓰인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얼굴에 발라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성분을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펠로제 모이스처 SBT 오일 크림은 제가 노안이어서 잘안 보여요. 자, 고대 인류는 태양광 자외선에 노출이 많은 고산지대 산막 지역 그리고 불에 의한 피부 화상에 SBT 오일을 사용해 왔습니다. 비타민 연구소에서는 오랫동안 개발해온 SBT 오일 크림을 네, 수십 세기 전부터 인간의 피부를 위해 사용되어진 시벅성 오일 추출물을 개량하여 현대인의 피부에 적합하도록 제품화한 크림입니다. 우리 그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펠로제 모이스처 SBT 오일 크림이고요. 정식 제품명은 그다음에 주식회사 비타민 나무, 우리 화천 비타민 나무 영농조합법인, 네, 회원사이시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도 이제 비타민을 재배하니까, 자, 요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거나 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타민 주스고요. 이따 이제 영상이 끝나면 제가 마실 거고. 자, 요거 비타민 지금 잎이에요. 잎을 이렇게 집에서 말려서 이렇게 차로 마시면 이렇게 색깔이 잘 우러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비타민 나무 설명을 하느냐고. 이건 비타민 비누 제가 이제 체험도 하고, 이건 저희가 비타민 비누를 만드는데 이렇게 진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나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물어보세요.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비타민은 그냥 덧금이 자신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한 잔 마셔볼까요? 자, 이렇게 색깔이 비타민 차 색이 나옵니다. 비타민 열매는 저기 컵이 있는 거고요. 주스. 허브티 향이 나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약간 비릿하거나 이런 맛, 그러니까 풀리엄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잎을 채취할 때는 이렇게 여린 잎 위주로 채취를 해서 네, 수확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말리시면 됩니다. 그대로 말리시고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면 됩니다. 자, 요거 SBT 펠로체 모이스처 SBT 오일 크림은 우리 피부과나 산부인과 여자분들이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여기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뭐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이나 산부인과 다니시는 분들이 잘 알겠죠. 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틀을 사용해 봤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포 독성 테스트 받았고 저자극 테스트 받았고, 쭉 요거는 요 정도로 제가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나무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에요. 어디에든 어떻게든 쓰여진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비타민 지난번에 열매 발화가 돼서 나온 새싹인데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영상이 끝나면 이 중에 잠깐만 이제 차를 치우고 이 중에 나와 있는 씨앗들을 이 개갑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씨앗들을 이제 여기 씨앗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게 이제 열매니까 요거를 물에 담가서 발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비타민 나무 재배하시는 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비타민 나무 재배하는 사람들끼리 네, 좀 도움되는 자료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